총선 격전지를 가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연수구 갑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같은 후보가 다시 붙은 리턴 매치인데요. 원도심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에선 정승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후보가 불꽃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첫 신도시였지만 이제는 재정비가 시급한 원도심이 된 인천 연수구 갑.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세 번째 재대결이 이뤄지는데요. 앞선 두 번의 승부에서 모두 이긴 박찬대 후보는 수성을, 정승현 후보는 탈환을 노리며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8년 전 20대 총선에서 처음 맞붙은 두 후보. 전국에서 가장 적은 21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직전 21대 총선 역시 박찬대 후보가 과반의 득표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 양측 모두 원도심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학자 출신으로 연수구 갑에서만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승현 후보. 정 후보는 원도심 지역 전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GTX 비노선의 원도심 정차역 신설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주거와 교통의 혁신을 통해서 연수구 원도심이 새롭게 태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보스턴밭 탈환에 나선 정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 지역 일꾼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를 거둔 진정한 확실한 지역 일꾼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계사 출신으로 삼선 수성에 나선 박찬대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주차공간 2배 확보 등 역시 원도심 발전을 공약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해서 도정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충분한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맞대결이지만 상대 후보와의 대결보단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박찬대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민생 폭망을 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리턴 매치에서 새롭게 편입된 원도심 세계동의 표심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옥년 1동과 동춘 1, 2동이 연수구 을에서 갑으로 조정되면서 4만여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됐습니다.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구도는 고소고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원도심 주민들의 표심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